포항시는 지난 31일 시청 대자몰에서 지역경제 부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52만 포항시민의 경제 살리기 추진 의지를 결집시켜 포항시 경제 살리기 범시민 대책본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범시민 대책본부 공동위원장인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재동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하여 경제 관련 기관단체장,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 및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국내외적 여건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포항시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포항시 경제 살리기 범시민 대책본부 경제 주체들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포항시민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지역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제 살리기 범시민 대책본부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포항시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역경제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포항시 경제 살리기 범시민 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읍면동별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경제 살리기 범시민운동으로 승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소비 촉진 등 경제 활성화 시책으로 기업 투자 활력을 회복시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